우리가 되게 무언가를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기로 결단을 하죠. 제가 예전에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해가지고 독서법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독서에 대한 개념이 좀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다독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냐면 저는 약간 어떤 파냐면 다독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자 파가 있거든요. 저는 좀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책을 한 권을 잘 골라서 저는 이한 권대로 살아야 돼요. 이책 자체가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럼 왜 읽었냐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참고용 도서는 없어요. 읽으면 완전 파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오래 읽어요. 책을 네번 읽습니다. 어떻게 네번 읽냐면 처음에 읽을 때 형광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형광펜 한 거에다 밑줄을 그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쭉 형광펜을 하고 형광펜 한 거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 밑줄 건거 중에서 연습장에 옮겨 적어요. 중요한 걸. 네 번째는 그 연습장에 옮겨 적은 걸 들고 다니면서 외워요. 그게 제가 읽는 방식이어서 저는 그냥 한 권에 끝장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른데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 이러냐? 제가 생각하는 독서는요, 이 독서를 통해서 삶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로 실천과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만 읽고 삶이 안 바뀌면은 그거는 저는 독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설책을 안 읽어요. 왜냐면 읽고 나서 행동 강령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만약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네. 그럼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독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냐?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거의 장점이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어떤 거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의 장점은요, 글을 읽는 속도를 점점 올려줍니다. 그래서 향후 책을 읽을 때책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 다음 얘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갑자기 독서법에 대해서 왜 하죠? 육아교육도 아닌데.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이게 있습니다. 이해력이 빨라집니다. 다독은요.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력이 빨라지고 세 번째는요, 한국에서 나오는 시험을 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시험은요, 빠른 이해력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만큼 타임어택이 중요한 시험이 없습니다. 시간 재놓고 시작 이거요. 근데 여기서는요, 얼마나 글을 빠르게 이해하고 파악했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갖다가 엄청 잘하게 됩니다. 다독이. 그러면은 이 다독이 뭐 중요하냐? 근데 저는 입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했냐면 한 거를 읽은 거는 다 실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하는 사람의 무슨 뭐 69가지 지침 뭐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읽고 나서 그대로 다 따라하려고 하니까 저희 회사 임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돈 벌려고 쓴 건데 왜 따라하시냐고. 그냥 막 적어놓은 것 같은데 69가지를 누가 지키냐고. 그렇게 읽는 사람 본 적도 없다고. 저는 그거를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켰을 때 우리한테 나쁠 게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한테 예언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책이 없으니까. 이 선지자도 예언하고 저 선지자도 예언하고. 근데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588년이에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2년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하게끔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다름 아니라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더라도, 너의 와이프가 죽더라도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아끼고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너희의 그 성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아들과 딸 또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해서 차마 울음과 슬픔조차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상황을 오늘 네가 상징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너희는 드러내놓고 애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해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슬퍼하여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 때 얼굴의 아랫부분은 가리지 마라. 그리고 문상객을 위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저녁이 되자 내 아내가 죽었다. 이튿날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긍지와 자랑이요 너희의 눈에 즐거움이며 애정의 대상인 내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뒤에 두고 온 너희의 아들딸들도 칼에 죽을 것이다. 에스겔이 한 대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문상객을 위한 음식도 먹지 못할 것이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은 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며 서로를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 상징이 되고 너희도 에스겔이 행동한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억이 나시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빼고는요. 입을 못 열게 했어요. 말이 안 나오게. 그래야지만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에스겔이 말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건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그때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망하기 직전까지 에스겔이 말했던 거는 다 누가 말한 거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다. 그 외에는 입을 닫게 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그들의 성벽과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들의 눈의 즐거움 그들의 마음의 바람 그리고 그들의 아들딸들을 데려가는 날 바로 그날에 한 도망자가 너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의 입이 열릴 것이니 너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징이 되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남유다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이집트도 멸망시킬 것이고 두로도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에돔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다 멸망시킬 거다라는 걸 이 2년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북쪽에서 왕들의 왕인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와 두로를 칠 것이다. 그가 말과 전차와 기병과 큰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에스겔서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처럼 황폐한 성이 되게 하고 거대한 바닷물로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땅 밑에 죽음의 세계로 즉 아주 옛적 죽은 사람들에게 내려가도록 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할 것이다. 너는 산자의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이 땅에서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로 무서운 마지막을 맞게 하여 네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를 찾더라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집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수많은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이다. 그들이 이 땅을 짓밟으러 올 것이다. 칼을 뽑아 이집트를 칠 것이며 시체들이 온 나라를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의 물줄기를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백성에게 팔 것이다.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벨로니아의 왕이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배신해서 친이집트 그리고 그 외의 연합군을 형성하여 바벨로니아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조언과 충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인의 어떠한 명성과 체면과 위신을 위하여 항복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패망이었고 멸망이었으며 그 시점은 어느덧 다가오게 됩니다. 마침내 586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 모든 나라들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시드기야는 결국 항복하게 되고요. 도주하려 하다 잡혀서 자신의 측근들과 아들들이 모두 다 죽고 시드기야 본인은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듣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한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시점은요. 585년으로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섯 달 정도가 지나서였어요. 그래서요. 이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무너졌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말을 하게끔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22절입니다. 이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이 사람이 아침에 내게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의 입을 여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잠잠치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얘기를 듣고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네가 하는 말도 멋있고 예언도 있을 법하기 때문에 듣는다. 근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고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결국 실현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너의 예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제서야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였네. 이 사람 말이 진짜였네. 라고 알 거다. 라는 얘기를 그 함락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내 백성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아 너의 말을 듣고 있으나 그들은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헌신을 표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고 있다. 정말로 그들에게 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일 뿐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것은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나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악기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니 그때 그들은 한 예언자가 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모든 것이 그의 예언대로 되었음을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일날에 말씀을 듣는데 안 하죠. 실행하지 않아요. 어느덧 지금 이 시점에서 주일에 설교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건데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요. 주일날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단순해요. 그 예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기억조차 안 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러면서 실천하지 않았었던 행동이 바뀌지 않았던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었냐는 거죠.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읽었으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힘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더 큰 희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주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묵상을 하나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듯 내 인생의 참고사항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숨쉬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듣고 그냥 죽은 말씀으로 치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매주 가는 예배, 매주 듣는 설교, 아침마다 하는 묵상,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고 실행하여 회개하고 바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